안녕하세요.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뾰로롱 샤라샤. 무려 영상이 12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실제로 측정되는 기온은 아마도 한 15도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새로운 액션캠을 테스트하고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지금 왼쪽에는 제가 세나 10C가 걸려있고 오른쪽에는 이번에 그 중고로 가져온 소니의 액션캠 AS100V라는 모델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장착하고 있습니다. 1200GS 같은 경우는 바람의 저항은 덜 받기 때문에 헬멧이 밀리거나 하는 기분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출발한 지 5분밖에 안 됐거든요. 이 소니 액션캠 같은 경우는 손떨림 방지를 활성화하지 않았을 때 약 170도 가까이 화각이 나오고, 지금 동시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시에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화각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게 두 개를 동시에 올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소니 액션캠 같은 경우는 170도 정도, 보통 액션캠이 150도 이상을 보여주는 반면에 이 세나 10C 같은 경우는 150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보통 화각이 좁을 때는 스테디샷, 즉 손떨림 방지 기능이 있어서 화각이 좁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스테디샷이 장착된 소니 액션캠 같은 경우도 손떨림 방지를 활성화하지 않았을 때 170도, 활성화했을 때 140도인가 그 정도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화각이 줄어드는 거죠. 지금은 손떨림 방지를 활성화된 상태이고요. 활성화된 상태로 지금 테나 텐시와 아마 비교가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 세나 텐시가 영상을 녹화하는 데 있어서 다소 어지러움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어요. 액션캠 치고는 망원 성향이 강한 거죠. 따지고 보면 그냥 일반 화각이긴 한데 대부분의 액션캠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다소 화각이 많이 멀리 보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움직여도 굉장히 어지러움을 느끼게 돼요. 물론 저는 뭐 영상을 제작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세나 10C로 제가 녹화를 한다든지 그럴 때는 덜 움직이는 편이에요. 예전에 원래 움직임대로 계속 움직였더니 나중에 편집할 때 보니까 정말 어지러워 가지고 녹화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항상 조금 고개를 덜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지금 저희 그 인천 그룹 톡방에 인천 오픈 톡방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는 말라카스 님이라고, 아마 유튜브에서 말라카스라고 검색해 보시면 알 거예요. 나오실 거예요. 말라카스. 그 소니 액션캠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분의 영상을 보니까 뭐 수시로 고개를 돌리는데 좀 떨림이 많이 덜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액션캠을 쓰셨냐라고 물어봤더니 소니 액션캠에서 손떨림 방지, 카메라의 흔들림 방지 기능이 있는 모델을 사용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화각이 넓으면 그 작은 움직임 같은 경우는 어지럽다고 와닿지 않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나 10C 같은 경우는 망원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흔들리면은 어지러움이 강하죠. 앞으로 장착해보고 뒤로 장착해보고 하면서 후방에서 찍는다든지 아니면은 뒤쪽에서 전방을 찍는다든지 하는 그런 영상을 좀 더 다양하게 담기 위해서 이 액션캠을 추가로 구매하게 됐어요. 장점은 이 소니 액션캠은 그냥 즉시 녹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파워를 오프 할 수도 있고요. 그때는 약간의 부팅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고 대기 모드로 그냥 진입을 했을 경우에는 버튼을 눌렀을 때 그냥
바로 녹화가 되는 퀵샷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주차를 했다가 차 한 잔 마시고 바로 가야 됩니다. 지금 이거는 소니 정품이고 이거는 중국산이에요. 이 구조가 되게 이상한 게 밑에 케이스 하우징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쪽에다가 무슨 그 거치대를 달면, 그리고 심지어 이 마운트, 나사 마운트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사이즈가 아니고 그거보다 좀 작아요. 작은 사이즈여가지고 일반 마운트에는 맞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소니 전용을 낀 다음에 확장 키트를 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은 이쪽을 빼서 음성까지 녹음을 할 수 있는데, 이걸 희한하게 동시에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뒤쪽에 핑거그립이라고 그것을 끼워서 이쪽에서 마이크를 별도로 이용하던지, 아니면 액션캠 용도를 사용하지 못할 때나 마이크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액션캠을 쓰시는 분들은 이 모델, 다른 모델은 안 그래요. 다른 모델은 뒤쪽에 그 잭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 모델을 쓰는 경우는, 우와 우와 뭐야, 오, 말라카스님 오셨어. 아까 내가 유튜브 말라카스님 얘기했는데, 말라카스님 얘기했어요. 어? 이거 녹화해가지고 그거 할 거예요. 영상 만들려고 지금. 액션캠 샀잖아요, 저 그 찬성이 거. 찬성이 거 샀잖아요, 저거. 지금 찍히고 있어요, 저? 지금 찍히고 있죠. 빨간 불 들어왔어요? 봐봐. 들어와요. 오케이, 오케이. 말라카스님 액션캠을 보고 내가 이걸 샀다, 이걸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인사해요, 말라카스님. 안녕. 아, 오늉 하루 종일 갇혀 있을 뻔했는데 오전에 잠깐 타니까 또 다행이네. 촬영은 한 시간에 몇 시? 한 시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원래 한 시간 안에 끝나야 되는데 네 시에 끝나야 돼요. 오마이갓. 이게 내 페이스로 앞에서 가는 거하고 뒤에서 따라 붙는 거하고 페이스 자체가 너무 막 느낌이 틀려요. 달라요. 맞다, 달라요. 이거 타야 되나? 오. 찍었다요. 찍었다요. 궁뎅이 쭉내미 이런 거 찍었다. 전에 애매기 타를 때, 네. 그 제가 이 대리석 바깥으로 한번 돌았어요. 강화도도 코너였구나. 너무 쏘고 다니니까 강화도도 너무 다 코던 거예요. 이런 것도 다. 저 요즘에 마음이 이게 싱숭생숭한지 모르겠습니다. 봄 타는구만. 뭔가 이게 좀 안정감이 없고 불안한. 오토바이 타는 게 아니라 그 생활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네. 아. 조심하세요. 네. 무서워. 무서워요. 여기 완전 깊어요. 저기 앞에도 있어요. 여기도. 네. 아, 뭐야, 이런 길이 있었어. 우와, 조심하세요. 우와. 이거 액션캠이요. 네. 액정에서 표시 안 될 때 있잖아요. 바로 그 녹화 버튼 눌러서 퀵샷으로 그냥 녹화할 수 있을 때. 네. 그거 꺼진 상태가 아닌 거죠, 그냥. 액정만 꺼진 상태죠. 꺼진 상태 맞는데. 꺼진 상태 맞아요? 꺼진 상태에서 녹화 버튼 누르면 자기가 켜져서. 네. 부팅한 다음에 바로 찍어요. 아, 부팅한 다음에. 부팅을 하는 거구나. 근데 약간의 딜레이가 있긴 하죠. 왜냐면 여기를 차 때문에 날릴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 왠지 저승도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찝찝하네. 살살 타요. 내가 조금 올라가가지고 15개 안 탈 거예요. 내가 조금 올라가가지고 말라님 오는 거 찍을 테니까.
안 돼! 너무 빨리 왔어! 갔다가 다시 와요! 예. 네? 네. 아, 여기, 어, 대박이야. 완전 무섭다. 내려오세요. 내려오고서 나 이제 타고 올라갈게요. 베스트 영상이 나올 거예요, 아마. 오. 하이트 타러 갑니다. 이거는 무슨 강원도 같아. 가요. 제가 이 비디오 찍어드릴까요?